통화되고 계신 거 확인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비행전화 제가 받고 싶겠습니다. 이슈의 경우, 수신의 경우. 대통령님? 김우민 요원, 일단 앉으세요. 우린 지금 적들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근본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길게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국가정보원 내에서 당신 최고라 들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말입니다. 김우민 씨, 임무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국내와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며 첩보, 방첩, 보안 및 기타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은 관대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수호자입니다. 정보기관이 실패한다면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첩보 능력은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패권의 최전방에 서면서 전쟁을 막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술적인 장비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인 테킨트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대북 휴민트 능력만큼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민트란 간첩을 보내서 적성 국가나 세력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70여 년간 계속 전쟁 중인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열강들의 정보전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만주 지역에서의 정보전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주는 한국의 정보원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정보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정보전은 매우 치열해서 도청이나 매수, 절도, 살인 등의 초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면 활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매우 치열한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정보원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그릇되고 독단적인 민간인 사찰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정보원의 방첩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이 자초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 방식은 이제 기술력으로 상대국 시장을 점령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죠. 왜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냐면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국가 기술이 하나둘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을 기점으로 이 핵심 기술들이 전부 해외로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술 탈취를 받게 된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인 공격이었고 기술 탈취는 물론이고 한국의 첨단 전력까지 훔쳐가게 되었죠. 해킹뿐만 아니라 직접 간첩을 파견해서 프린트 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기였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방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산 전투기와 헬기 기술은 물론이고 원자력 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 위그선 기술도 모두 해킹을 당하고 말았죠.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 이후로 발생한 최대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이 해킹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의 정찰총국을 뽑았습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IP가 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짓을 할 나라가 북한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정찰총국은 북한 국무위원회 직속의 첩보 정보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및 해외의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군 소속 첩보기관이죠. 이들은 이전에 무장공비를 침투하거나 한국을 향한 첩보행위를 했었던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을 사살시킨 기관이 바로 이 정찰총국이었죠.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물리노동력보다는 컴퓨터, 악성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도 전부 정찰총국에서 행한 짓이었죠.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기밀 자료와 기술을 빼돌리고 대중들에게 반체제, 반국가 사상을 퍼뜨릴 수도 있죠. 이러면 당연하게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국가의 기둥이 약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 세력을 찬양, 동조, 공호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전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죠. 현재 북한은 그 점을 노려 사이버전에 집중적으로 강하고 있고요. 국가정보원과 정찰총국 간의 정보전이 시작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5나노미터 공정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나노미터의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대만 TSMC의 엄청난 기술 성장은 곧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UV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EUV란 인류가 만들어낸 정밀 장치 중 가장 정밀한 장치라고 불릴 만큼 섬세한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EUV가 있어야지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TSMC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2인치 웨이퍼로 환산할 때 TSMC가 월 120만 장 이상을 생산할 때 삼성전자는 30만 장 규모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간의 승부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TSMC는 56%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전자는 18%입니다. 근데 그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아예 대놓고 TSMC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바람에 이 격차는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의 반도체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한국 산업의 한 축을 막고 있던 시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반도체 시장의 몰락은 한국의 저성장 기조에 일조하게 됩니다. 급기야 코로나19 때 가계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가계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는 재난지원금까지 뿌리면서 국고도 텅텅 비고 있었죠. 거기다가 지방의 부동산 금융까지 한풀 꺾이게 되니 이른바 경제위기가 도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산업의 몰락, 가계 부채의 폭발, 부동산 금융의 몰락, 그리고 대출 한계까지 말 그대로 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악영향이란 악영향은 다 터진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금리를 재조정하고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죠.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몰락한다는 트리거가 당겨져 버리니 걷잡을 수 없이 나라 경제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자영업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계속 버텼지만 2022년에 터진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조리 망해버린 것이었죠. 사장님이 월급을 못 준다는 이야기, 임대료를 못 내 쫓겨났다는 이야기, 심지어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 한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1997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목구름이 대한민국에 드리우고 있었죠.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나라 살림 자체가 망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저성장 기조가 30년은 더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이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우리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죠.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죠. 국민연금부터 해서 지방의 몰락, 징병 가능 인원 부족 등의 문제 등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는 이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죠. 오로지 경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징병 가능 청년 남성들이 적다는 건데요. 2023년부터 연간 2-3만 명의 입대 장병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체 전환 복무도 없애고 100%에 가까운 현역 판정률을 내리고 있는데도요. 결국 이런 현상은 창끝이 무뎌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방력이 약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각종 최신 기술, 혁신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건 당연할 터.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출산 문제는 지방의 위기를 더 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청주나 천안, 광주, 부산, 대구 같이 그 근방을 전부 다 흡수한 자치단체에 몰려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골 마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도시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까지도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전국 시군구 46%가 30년 뒤에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김제, 문경, 밀양, 부산 영도, 부산 동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경북 군위, 경북 의성처럼 지방의 도시가 곧 몰락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할 겁니다. 지방의 재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다간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도시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지역과 지역끼리 통합을 한다는 식으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도시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차이나머니를 통해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지방정부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물론 단순 투자금 유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차이나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당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자금을 빌려주면서 해당 지방의 경제권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의 정치 개입까지 발생하였으니 말은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방 도시들의 1대1로를 지지하라는 압박까지 가하면서 그 위기는 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 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대로 가다가 지역 자체가 몰락해버릴 테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면 이런 방법까지 써야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몇몇 지방 도시를 시작으로 차이나머니가 한국의 경제권에 엄청난 속도로 유입되게 됩니다. 마침 한국의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라 빠른 속도로 차이나머니가 한국의 경제권을 하나둘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자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으로부터 지원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지나 발전소 같은 것들을 계속 지방에 설치하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도 더욱더 심화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중국 외국인 노동자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림에서 시작한 중국 차이나타운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건대 입구까지 퍼질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차이나타운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무턱대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는 행위도 분명 잘못된 행위고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로 차이나타운에 집을 못 구하고 차이나타운에 한국인을 출입 금지시키는 등의 역차별 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 집단으로 성장해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권을 위한 단체 결사를 결성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뭐든지 그게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특히나 지방을 중심으로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인 역차별받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이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히 드리워질 때쯤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난 해킹 사건의 주범이 북한의 정찰총국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게 됩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대규모로 해킹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되자 국가정보원에서는 망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죠. 그때 2019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정찰총국 정보원과의 면담 기록지를 보면서 이 해킹 사건을 누가 했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조심하시라고요. 당신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라를 지켜본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어요. 매출마다 대참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실제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몰락을 가속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 중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확실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배후에 북한이 아닌 중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도 늦은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중국에 맞서 싸워야 했었죠. 국가정보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의 정보를 훔쳐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철통과 같은 보안으로 보호받는 국가의 주요 기술들을 단 하루 만에 훔쳐갔는지 궁금했죠. 국가정보는 해킹 피해가 제일 큰 SK하이닉스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사내에 간첩이 있는지 또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피해서 비밀 정보까지 접근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죠. 국가정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더 확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국방과학연구소, K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 및 기업 30여 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 및 기업 30여 개 모두 어떤 한 보안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보안업체의 이름은 FAUS라는 이름의 보안업체였죠. 본래 2002년에 정부 지원금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이었지만 중국 자본에 의해 인수된 보안업체였습니다. 이 FAUS는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 기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기관 및 기업들이 이 FAUS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활용했는데요. 그걸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서 기밀을 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이때까지 뺏긴 기밀문서나 정보만 해도 수천 장에 달한다고 하니 그 위세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명 FAUS 게이트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국가정보원은 즉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냐며 많은 질책이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국가정보원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질책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FAU스를 압수수색하였고 관련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자들만 50여 명이나 구속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청와대에서는 다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눈치채게 된 것이었죠. 이미 20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던 계획을 인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죠.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에게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녁 약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BH 전화 받았는데 밥이 먹고 먹으러 넘어가겠냐? 아니 대통령이라는 그 작전은 지시만 내리고 뒤에서 하는 건 다 우리인데 욕은 우리 방침 없고 이게 뭡니까? 야 너부터 잘해. 예? 뭐? 웃기냐? 정말 미치겠다 너 때문에. 아이 방첩국 새끼들 짱새끼들 하나 못 맞고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라 그래. 안 그럼 줄초상 난다고. 대답 안 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위기는 내부적으로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외교 정책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안보나 외교의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국과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것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한국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나라지만 주변에는 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세계 정치를 주름잡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 한국은 유동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미중 간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의 신뢰도 떨어지고 중국과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외교의 위상이었죠. 하지만 이 위상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던 경제를 다시 반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다자주의 전략에 따라서 여러 외국과 협력을 통한 경제 반등을 노리게 됩니다. 그때 나온 나라들이 바로 일본과 대만이었죠. 한국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시작이었죠. 미국은 대만과 일본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만과 일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도 상생하는 전략을 짜게 되었죠. 대만과 일본에만 관세를 낮추거나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 경제협력에서 기술협력, 환경보호, 심지어 군사안보협력까지 발전하게 되게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한국에게는 위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국의 외교 고립이 과속화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현재 내부적으로 한국이 크게 공격에 처했는데 미국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한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으니까요. 한편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취업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마련되고 있었죠. 기업들도 버는 버튼이가 힘들어 파일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내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미래를 잡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 저성장이라는 루트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물론 IMF 때처럼 대규모로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오랫동안의 불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수시장도 동시에 침체한 양상을 보여주고 실적권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까지 거치게 되면서 모든 피해는 우리들 국민이 감내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쇄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세계를 정리하고 인구 구조 개편을 위한 이민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또 법인세를 낮추고 자유경제 구역을 더 늘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인력의 활용 확대나 세금을 인하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방첩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중국에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합참 속의 장성 한 명을 적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성은 합참에서 작전본부 소속으로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작전계획 기획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수백억을 받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즉각 구속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합동수사에서 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였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밀을 팔아넘긴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치인들까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고 이를 공론화시켜 더 큰 파장을 막으려고 했지만 뉴스 보도가 시작되자 언론 기사들이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는 광고료입니다. 전국 401곳의 종이신문사들의 매출액을 확인해보면 광고 수입이 60%에 달하죠. 그렇다보니 기존 수익 모델이 흔들리게 되어 언론사들은 자연스럽게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광고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광고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올라온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삭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언론사에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언론사들도 하나둘 잠식해갔죠. 중국 자본으로 말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친중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삭제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하는 심각한 공작이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했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되는 세상이었죠.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현재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 이관된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국가정보원을 겨냥하고 쏟아낸 특집 기사들이었죠. 물론 모든 언론사가 중국 자본에 의해 휘둘린 것은 아니었지만 메이저 언론사 다수가 중국 자본에 의해 휘둘려 국정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쏟아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론은 국정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국가정보원에서는 대공수사권이 없습니다. 2020년에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고 있는 이런 행위도 엄연히 월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고 중국의 대대적인 공작 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자 그 자체만으로도 매국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매국 행위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보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업무 능력은 현저히 차이가 났으니까요. 국가정보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로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생긴 경험치는 국가수사본부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 났죠. 근데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무능력한 집단이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답답해했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또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에 일삼아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그랬고요. 각 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점차 낭떠러지로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이 공론화되자 국회는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월권을 일삼고 다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고 있다며 강력하게 압박했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사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공개되면 안 됩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예산만으로 그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약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만으로도 그 인원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공개하자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말이죠.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수사에 집중할 수 없게끔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만 국가수사본부의 대공 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결국 사건이 묻히게 됩니다. 사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중앙 정계로부터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일개 청 규모이기 때문이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감. 알잖아.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된다고. 아, 선배님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너도. 이번만 딱 잘 성사시키면 내가 당의 한 자리, 아니지. 당이 뭐야? 박정감도 나처럼 금배지 날아야지. 같이 경찰 선후배끼리 응원한 거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 언제까지 명령만 받고 다닐 거야? 박정감도 한 자리 해야지. 경찰청장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정인데 치안정감위 수장인 국가수사본부는 이보다 더 중앙정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는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수사권 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지와 지지가 제일 중요했죠. 중앙정계를 뛰어넘는 그런 권력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검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각자 수사를 펼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죠.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친중 세력들도 라는 필요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한 경제위기나 국정원 감찰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였기에 대통령이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미국으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설명하고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도박수였죠. 대한민국의 특사는 최대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미국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 위기들, 저출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기밀부터 인지 유출, 경제의 저성장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섬뜩한 말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이고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특사는 어떻게든 조 바이든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반미주의가 팽배하게 퍼져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을까요?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지금 당장 사드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냐면서 특사를 반박했죠. 하지만 특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지정학적 입지와 한국이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중국에 마련된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했죠. 이렇게 특사가 강력하게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한국을 다시 한 번 더 믿어야 할지 아니면 무조건 친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만 밀어줄지를 말이죠. 하지만 이 고뇌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들은 차이나머니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다는 착오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추진을 요구하게 되지만 미국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양다리를 싫어할 겁니다. 현재 한국은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하여 편승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승절에 참가한다거나 중국몽에 가담하겠다는 등 미국의 신기를 건든 사례도 꽤 많아서 현재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 전승절에 참가했던 터라 더더욱 한국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사는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죠. 대통령은 이마에 손을 짚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한국은 중국에 지금이라도 당장 집어먹힐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모두가 상심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권력자의 자리가 아닌 5천만에 달하는 별들을 수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 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구와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권력이라고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헌법이 가져다주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키는데 장본인이 될 뿐이었죠. 현재 대통령은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수호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그런 명예가 아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강한 사람으로요. 대통령은 무너져가고 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참가 의사를 미국에 타전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한국의 입장에 선해야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흔쾌히 동의했죠. 하지만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여당을 중심으로 청해 부대가 있는데 인도양에 추가 파병을 하는 것은 현재 경제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양으로의 훈련 참가 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신기가 불편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중심의 인도양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 해군 전력에 손실도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국내의 각종 반발로 인해서 인도양 군사훈련은 수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국이 한국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의지를 다시 느낀 것이었죠. 청와대는 중국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다시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흘러가고 있는 친중파의 영향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차이나머니로 나눌 수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했습니다. 친중파의 영향은 검찰과 국정원에 명령하여 국내에 있는 친중파들의 뿌리를 뽑으라는 명령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방도시들이었죠. 지방도시들에 대한 차이나머니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을 고민하게 되죠. 현재 차이나머니가 유입되는 주통로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거나 제한하자는 생각이었죠. 청와대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자 전국에서는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도시를 죽이려는 주방정부의 음해라면서 시위가 발생하곤 했죠. 또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관과한 규제안이라면서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죠. 상호주의와 같은 국제법, 국제간섭법은 국내법에 명시가 됐는지 여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협정이 없다면 따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죠. 근데 청와대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벌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서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죠.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던 와중에 청와대가 무지성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드디어 폭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균형 발전을 공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수도권 신도시의 추가 지정이라던가 그린벨트 해제를 보면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놓고 수도권 유입을 가속하는 정책을 공표한다던가 지방 도시의 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는 등 지방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는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었죠. 이렇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만들려고 하자 이 인내심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죠.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까지 해버리면 지방도시의 경제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니까요. 결국 지방도시들은 하나가 되어 수도권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영호남 갈등보다도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더 컸을 정도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 등의 문제를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쓰레기나 오염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당장 수도권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들은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협력 사업도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며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법을 보면서 한국을 압박할 카드를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정부가 이렇게 나오자 강대강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인데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나마 서울과 세종, 경기도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 이마저도 100%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각 지방이 지방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국세 80%에 지방세 20%입니다. 이 20%도 지방세를 강력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이 따로 자립하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노려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지방정부로 가는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방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있었죠. 일부 도시들은 보란듯이 아예 1대1로의 참가를 선언해버리는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가 되어서 중국에 대항해도 모자를 판에 서로 칼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이런 상황을 흡족해하며 천천히 서해안 도시들과 도서지역,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나머니를 유입시켜 지방도시들의 경제권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면서 추진했던 적극적 이민정책 때문에 해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일부 도시는 아예 중국도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간판과 주민들의 비율수가 중국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도시들이 아예 잠식되어버린 것이었죠. 한편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검경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관계이긴 합니다. 수사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어온 양 기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의 사심이 개입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 경찰 수뇌부들이 친중파 인사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관련 수사를 실시하고 은폐한 정황을 발견한 것이었죠. 검찰은 즉시 경찰 수뇌부들의 부패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청와대는 이제야 경찰에서의 수사가 진척이 없었고 친중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청와대는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 20개의 무궁화가 떨어지는 날이었죠. 대통령은 이 빈자리에 지방 출신이고 강직한 인물들로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도시들의 분노를 줄인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단의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현재 경찰의 정보인력은 3,500명 정도입니다. 검찰의 정보인력이 200여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죠. 특히나 국정원이 이다 보니 국정원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에 기반한 저인망식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정보력이 온전히 국익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인사였죠.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험은 국정원에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죠. 드디어 청와대의 명령으로 수사권이 각기각층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경찰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처사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마치 독재 시절 때의 안기부와 치안 본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정부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분명히 먼지 안 나올 사람 하나 없겠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친중파들이었을 겁니다. 현재 중앙정부 내 친중 세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인사권 행사로 인해서 중앙정부 내에 있는 친중 세력들이 모두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의 정부력과 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해양경찰청,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력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보 역량이 이곳에 집중되기 시작했죠. 효과는 더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권을 잠식시키려고 하는 세부 계획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한국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권까지 잠식하려는 세부 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막지 못한다면 중국의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가까운 시일 내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른 수가 필요했죠. 그 와중에 지방도시와 수도권 간의 갈등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에 반발하기도 했고요. 결국 청와대는 깊은 고뇌 끝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좌절된 정책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방도시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대부분을 반박할 수 있게 되죠.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는 물론이고 권력까지 분산되니까요. 물론 행정수도를 이전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다른 정치파벌 간의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비수도권의 분노를 줄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한 것이었죠. 사실 2004년 때도 행정수도 이전 때 관습헌법에 따라 행정수도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문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의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주제로 판결을 청와대가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죠. 경제 자체도 크게 요동칠 정도였고 부동산값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도시들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보이자 다소 의아해하며 분노를 점차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도박이 어느 정도 들어맞기 시작한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제일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행정수도 에 대한 문제로 크게 소동이 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도박이 아니 어쩌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잠식시킬 결정례일지도 모르죠.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은 위헌. 2004년대 판결과 똑같았습니다. 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간섭헌법에 따라 행정수도는 서울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판례였죠. 사실상 청와대의 모든 계획이 뒤틀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2004년과 다른 게 있다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헌법 72조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이 별개의 의견이 아닌 정식 의견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즉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전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죠. 근데 국민투표에서 정책을 가결하려면 총선거인수의 과반이 참가해야 하고 총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이 크죠. 또 무엇보다도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시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고쳐져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현재 국회는 청와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죠.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갈아엎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친중 세력들은 국회를 중심으로 점차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법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청와대의 이런 대응도 모두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암세포처럼 대한민국 전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떼어내도 다른 한 곳에서 커지고 있었죠. 매우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더욱더 한국을 압박하며 한국을 잠식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중국 본국이 아예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무력도발과 여론조작, 경제침탈, 비판, 사설 및 기고 언론들에 대한 압박, 친중단체들의 강함은 시위까지. 중국은 단순히 서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해, 태평양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확장을 위한 발판밖에 되지 않았죠.
마치 구한말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한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을 발의했다면서 상호주의 위반이라고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죠. 한국의 외교 무대의 위치가 난감해진 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걸 놓지 않고 있었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한국이 상호주의를 위반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곳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질 대로 커진 중국 자본들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분열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지방도시들이 하나둘 중국에 넘어갔고 급기야 지방의 30% 이상의 도시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지방의 기득권 세력들도 중국과 결탁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방의 기득권 세력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중국 자본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망하는 상황이라서 마냥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방도시들은 하나둘 중국 자본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고 몇몇 지방의 시민단체 들과 주민들은 친중시위와 반정부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의회에서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조례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일관된 정부의 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문화, 경제, 정치를 모두 다 수도권이 가져가는 양상까지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가파른 성장을 보이면서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었죠. 하향식 도시개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 속에는 지방도시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독이 숨어져 있었죠. 지역 내부의 모든 잠재력을 무시했고 지역 경제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과정은 지방도시들이 중앙정부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낳게 되었고 그대로 중앙정부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욕할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향식 개발정책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잘못했 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은 서서히 지방도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력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죠. 국회와 정부에서는 지방 지원 정책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이미 지방 정부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원 정책을 해주는 이것만저도 지방의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 자본들에는 큰 이득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강수를 펼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크게 효용을 못 보고 오히려 수도권의 입지만 더욱 강해지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등지로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기업과 입주한 도시들은 그저 일만 하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교통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오히려 경제 자립을 하는 것보단 수도권에 의해 예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악영향이라는 쳇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넘어서기도 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모든 분야를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저출산을 촉진하고 수도권 정치 기반의 가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문화와 산업의 불균 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인구는 줄어드는데 실업률을 낮춘다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바람에 지방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113곳이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자 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행태가 인프라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곳에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 베드타운화가 되고 서울 과밀화 현상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인프라가 있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도시를 한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에는 인프라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광역시들이었죠. 기본적인 인프라나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신도시, 혁신도시 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광역시 위주로 개발을 한다면 수도권 감이라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 광역시를 전부 다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 6개의 광역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상 딱 한 곳에 광역시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파가 아주 큰 광역시로 결정을 해야 했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인지라 진작을 제외를 했고요. 울산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키우면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국가 중
중심에 있고 교통의 중심지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이 광주와 부산인데 인구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 계획을 짜게 됩니다.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였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대도시권을 연계해서 행정, 생활, 경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내용의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게 되면서 메가시티 계획도 탄력을 받아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죠. 동남권 신공항이라던가 부울경 광역 전철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막으려면 동남권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그만큼 밀어붙인 만큼 반발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북 경남이 크게 소외되고 있었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었죠. 특히나 광주와 대전에서 크게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메가시티 건설에만 열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내 친중 세력은 청와대의 발빠른 인사조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친중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었죠. 이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와 지방정부의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지방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해 대응을 해버리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농후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메가시티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외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문제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국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서 한국이 중국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외교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미 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친아세안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언젠가는 줄어들 테니 중국의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책을 강구해 나가며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들이 지방정부를 거쳐 서서히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국인이 구매해서 집주인이 중국인이 되어버리는 괴현상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통해 활기를 쳐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수요는 없는데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방의 경제권이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다 보니 지방의 향토 기업들도 하나둘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서 차등 의결권부터 외국 투기 세력을 막을 방안을 생각해보지만 중국 자본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방에 대한 중국 자본 잠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죠. 이제 사실상 방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했죠.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던가요? 한편 중국 자본들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의 빠른 속도를 잠식해 나갔습니다. 부산 지방 기업들이 하나둘 중국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류부터 시작한 부산 대부분의 산업 기반 시설이 중국에 넘어가기에 이르렀죠. 정부에서 서비스업을 확장하고 첨단 벤처 기업 위주로 부산을 키워봤자 그게 전부 다 중국 자본에 흘러가게 되니 중국 자본에 배만 채워주는 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의회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지방 의회는 완전히 이걸 외면하고 있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메가시티마저도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해외 자본 유입이 도가 지나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외 자본의 유입, 즉 투기를 막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도 준비했죠. 현재 해외 투기 자본, 정확히는 중국에서 유입된 해외 투기 자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국내 기업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K, KTNG, 삼성, 현대차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경영권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친중 세력이 사실상 장악한 국회가 정부에서 이런 추진 정책을 가만히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투기 자본들이 계속해서 지방 기업들을 잠식해가고 국내 경제 자체를 복속화시키려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 미적지근한 대응은 골든타임을 놓치겠죠. 기업들에게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으니 지방 기업에서 시작한 경제 복속화는 점점 올라가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경제 복속화와 동시에 문화도 복속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아시아에서 2위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소프트파워가 강력한 나라이죠. 미디어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흥행하면 전세계에서 흥행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기에는 이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탐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이 직접 부셔버린 역사가 있다 보니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빼앗는 정책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한복, 김치 등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었죠. 왜냐면 한국 문화만 먹어버리면 그 소프트파워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 좀 더 쉽게 점령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복속하려고 한과 동시에 문화까지도 예속화시키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강력한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유 문화들을 중국화시키고 있었고 K-POP이나 영화, 게임, 드라마 같은 문화들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죠.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슬슬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의심케 했죠. 물론 친중 노선을 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를 봤을 때 2030년쯤이면 미국의 GDP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막대한 구매력이 한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미 노선만 탈 경우에는 미국의 최일선 동맹국이 되지 못하지만 친중 노선을 사게 되면 중국 다음으로 최일선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죠. 근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 노선을 안 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섯 발이 모두 들어간 리볼버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체제가 다른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의 반중 감정은 최고조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다져진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1위와 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정치권을 얼마나 장악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정부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고려하여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생각합니다. 일단 이 높은 경제 의존도부터 해결해야지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같은 중국 견제 외교정책을 전임정부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사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서 한반도 중심의 외교정책을 탈피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북방정책은 옛날 구소련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이죠. 이 정책들의 핵심은 중국에 종속된 경제 의존도에 탈피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내부적인 정책들이 친중 세력들에 의해 족족 막히게 되니 외교적 해법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쿼드에도 가입한다는 강수를 두게 되었는데요.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가입한 상태인데요. 초기는 외교 장관급 회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가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환경협력까지 확대해서 논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드라는 것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의미는 곧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초강력 강수를 두게 된 것이었죠. 정부에서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외교정책을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은연중으로 친중 노선을 갈아타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외교적인 차원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또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지속하였던 코리아 패싱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미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한국이 친미 노선을 타려면 전국의 경제 의존도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한국이 개척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그 결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해갖고 그 지역에 무수한 공장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해서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에 대한 진출 지원도 진행했죠. 사실상 신남방 정책이 성공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뒀는데요. 스탄 국가들에 대한 외교는 실패했지만 러시아와 에너지 사업, 우주 사업에 대한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더 수월하게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성공하면서 이 외교 전략들은 한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도박수를 건 것이었죠. 중국을 등지고 완전히 미국과 손을 잡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터라 제대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도박수가 실패하게 된다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폴란드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개하며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무너뜨려야겠다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친미 노선으로 확실히 외교 전략을 잡고 중국의 한국 복속화 전략을 막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생룡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의 친중 세력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재 대한민국은 냉전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기업과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방과 정치권에 넓게 포진된 친중 세력들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시위부터
1990년대 시작해서 여론조작과 경제권 장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산적해놓은 수많은 과제, 저출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언론, 정치 갈등 등 수많은 과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버티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막히다 보니 상당히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냉전 이상의 압박을 받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버티기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한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가더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대통령 김생령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공권력이나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나머지는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되는 것이죠. 설령 국회나 지방이 친중 세력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넘어갔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겪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일종의 교훈이었죠.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김생령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었죠. 대한민국의 유권자님, 유권자님이 직접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